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솔루션 아키텍트 박문규입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데이터 분석을 위한 텐서플로 서버 그리고 데이터 포레스트라는 주제를 다뤄볼 건데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각각의 내용들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인데요. 크게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텐서플로 서버와 데이터 포레스트 그리고 데모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각각의 서비스들의 정의 및 특징을 설명하면서 이에 필요한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텐서플로우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들으실 텐데요. 이제는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텐서플로우라는 단어에 무척 익숙합니다. 그럼 이렇게 많이 접하는 텐서플로우가 무엇일까요? 텐서플로우는 딥러닝을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여기서 프레임워크는 프레임 플러스 워크로 프레임은 틀, 워크는 일을 뜻합니다. 여기서의 일은 딥러닝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딥러닝을 구현할 수 있도록 틀이 갖춰진 것이 텐서플로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구글이 2011년에 개발을 시작하여서 4년 후인 2015년에 오픈소스로 공개하였고요. C++, 파이썬 기반으로 구현되어 있고 다양한 언어를 지원합니다. 요즘에는 파이썬으로 전투리나 모델링을 많이 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스프링 같은 프레임워크를 이용하거나 속도, 환경 등의 다양한 상황에 맞춰서 자바기반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언어로도 많이 활용하고요. 알파고 등장 이후에 한국에서도 텐서플로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럼 텐서플로우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디어 테스트 단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텐서플로우를 활용하여 테스트부터 서비스 배포를 위한 단계까지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풀고자 하는 함수를 만들거나 대상 구조만 만들어 놓으면 자동으로 미분 계산이 됩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계산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고 인풋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는데요. 파이썬, C++, 그리고 자바, R 랭귀지를 지원합니다. 또한 스위그를 통해서 다양한 언어 지원 또한 가능합니다. 여기서 스위그란 A라는 언어를 B라는 언어로 바꿔주는 개발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C 언어와 같은 네이티브 바이너리를 자바와 같은 매니지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개발 툴인 거죠. 마지막으로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를 통한 풍부한 표현력이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가 뭘까요?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란 데이터의 흐름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노드나 엣지로 연결되어 있는 개체 집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드는 4차원 배열로 이루어진 하나의 연선이고, 엣지는 노드들을 연선해주는 선으로 노드의 방향을 말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현재 좌표 왼쪽의 그래프에서 동그라미는 노드이고, 선들은 엣지입니다. 텐서플로우의 특징이 계산 구조와 함수를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을 해준다고 언급했었는데요. 동그라미, 즉 노드에 각각의 함수들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각각의 노드에서 계산된 결과들이 엣지라는 선을 통해서 다음 노드로 이동하게 됩니다. 즉 그림 가장 오른쪽에 나오는 노드의 아웃풋 값이 곧 결과 값이 되는 거겠죠?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의 예시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배열 길이가 3인 1차원 배열 두 개를 더하는 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과 4가 더해져서 5가 되고, 2와 5가 더해져서 7, 3과 6이 더해져서 9가 됩니다. 이러한 단순 연산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오른쪽과 같이 표현되는 것이죠. 여기서 노드는 연산을 의미하고요. 엣지, 즉 선들은 텐서를 의미하고 엣지의 방향은 텐서의 흐름을 뜻합니다. 그럼 여기서 텐서가 무엇일까요? 간단한 텐서플로우 그래프 퀴즈를 푼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단순한 연산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인풋 데이터 4와 3을 준비합니다. 그런 후에 괄호 안에 더하기와 곱하기를 위한 노드들이 필요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괄호의 결과 값들을 합쳐줄 덧셈 연산 노드가 하나 더 필요하겠죠? 이와 같이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텐서플로우라는 단어를 보면 텐서들이 흐른다라고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럼 기본적인 자료 구조인 텐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텐서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저는 배열의 집합이야 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물리학에서 텐서란 XYZ와 같은 좌표 변환 하에서 특정한 변환 법칙을 따르는 양을 뜻하는데요. 텐서에 대해 이해를 하려면 스칼라, 벡터, 매트릭에 대한 개념이 필요합니다. 스칼라는 우선 그냥 숫자를 말합니다. 1, 2, 3, 100, 200. 이런 것들이 스칼라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숫자들의 배열을 벡터라고 하고요. 배열 중에서도 2차원 배열을 매트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n차원 배열을 텐서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텐서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유체 역학에서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말 간단하게 텐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텐서플로우의 동작 원리를 쉽게 말하자면, 텐서라는 n차원 이상의 배열들이 엣지를 통해 들어오고, 노드에서 계산되는 구조의 연속입니다. 그럼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텐서플로우 서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검증되고 안전한 데이터 과학을 위한 분석 환경을 손쉽게 생성할 수 있고요. 다양한 분석 패키지 및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성능의 확장성을 더한 GPU, CPU 서버를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 각각의 특징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텐서플로우 서버는 네이버라는 거대한 플랫폼을 수년간 운영하면서 검증되고 안전한 데이터 과학을 위한 분석 환경을 제공합니다. 즉, 원하는 분석 환경을 구축하는데 리소스를 들일 필요 없이 분석에만 집중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 텐서플로우 서버는 다양한 분석 패키지도 제공하는데요. 개발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해서 원하는 작업을 로컬 혹은 서버에서 하시다 보면, not found로 시작하는 에러와 함께 환경 구축에 많은 시간을 소요한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텐서플로우 서버는 대표적인 패키지들을 엄선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텐서플로우 서버는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주피터 노트북 안에서 다양한 텐서플로우 기본 예제들이 있고요. 판다스, 넘파이와 같은 대표적인 패키지 예제뿐만 아니라 분류, 회귀와 같은 예제들도 실습을 해보실 수 있으십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텐서플로우 서버는 고성능 확장성을 더한 GPU, CPU를 제공하여 상황에 맞게 스펙을 선택하고 효율적으로 원하시는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GPU는 T4나 V100을 선택할 수 있고요. 딥러닝 및 머신러닝 성능 향상을 위해 인텔 MKL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고, 쉬운 설정으로 GPU와 인텔 지원 CPU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럼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텐서플로우 서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간단한 아키텍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그래프를 보면 로우 데이터 소스들이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들어오게 되었고요.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들을 클라우드 하둡이라는 상품을 사용하여 전처리 작업을 합니다. 그후 데이터들을 통계내거나 취합할 수도 있고, 혹은 텐서플로우와 같은 라이브러리에서 작성된 모델들을 활용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도메인에서 이러한 파이프라인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요즘에는 리테일 쪽에서 타임 시리즈 판매 수 예측이라고 예를 들어보면, 지금까지의 판매량 데이터들이 로우 데이터로 1, 월, 연 단위로 들어오면 클라우드 하둡을 통해서 전처리하고요. 이러한 전처리된 데이터들을 주기적으로 시각화함으로써 데이터 구조를 탐색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탐색적 데이터 분석, 즉 EDA 과정이 될수 있고요. 보통 판매량은 시계열적 특성이 있는 데이터이므로 이러한 데이터들에 맞는 모델을 구축할 겁니다. 뭐 LSTM이 될 수도 있고, 시계열적 요소를 추가하기 위해 프롬펫이나 아리마 모델들을 함께 앙상블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완성된 모델로 원하는 아웃풋 값을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대규모 인프라에서 텐서플로우 서버를 활용하는 케이스인데요. 기존의 엄청난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 CDN과 로드 밸런서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병렬 연산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 많다라고 하면, 다양한 서버들 중 일부를 GPU 서버로 구축을 하여 효율적으로 연산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텐서플로우 서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데이터 포레스트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17일 현재 기준 데이터 포레스트는 베타 버전으로 출시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아이디별 한 개의 계정과 그 안에 최대 10개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베타 기간 동안은 사용되는 리소스에 대한 과금은 없으므로 부담 없이 사용해 보실 수 있고요.
하지만 데이터 포레스트 접속을 위한 서버나 SSL VPM은 과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늦게 시청하시는 분들의 경우 현재도 베타 버전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포레스트는 네이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빅데이터 분석에서 머신러닝까지 다양한 오픈소스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입니다. 머신러닝을 위한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등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와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하드웨어 기반의 다양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그럼 그냥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대용량 분석을 할때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대용량 데이터 저장, 처리에 필요한 빅데이터 에코시스템뿐만 아니라 분석 환경을 제공하고요. 또한 별도 인프라 구성 없이 서버리스 환경에서 배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용성과 안정적인 보안 기술이 적용된 하드 클러스터 환경을 제공하고 리소스의 확장 축소가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사용된 리소스만큼의 비용만 부과되기 때문에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즉,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미리 구성된 다양한 컴포넌트를 활용하여 쉽게 분석하고 싶을 때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데이터 포레스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포레스트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먼저 ETL, 즉 추출, 변환, 적재를 손쉽게 할수 있어 간단한 RDB가 아닌 다양한 데이터들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식 분석이 가능한데요. 짧은 지연 시간의 데이터 분석에 취약화된 오픈소스이죠. SQL 쿼리 엔진의 프레스토를 이용하거나 요즘 핫하게 많이 사용하는 스파크를 통해 대화식 분석도 가능합니다. 하즙을 쓸지 스파크를 쓸지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하즙은 주로 디스크 사용량이 많고 맵리듀스 패러다임을 사용하시는 작업에 많이 사용되고, 스파크는 하즙보다 훨씬 더 유연하지만 더 많은 비용이 드는 인메모리 아키텍처입니다. 따라서 각 기능을 잘 비교하셔서 어떤 것이 효과적일지, 어떤 것이 더 좋을지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스파크의 경우 맵리듀스보다 100배 더 빠른 속도로 워크로드를 수행하고 다양한 사용 편의성이 있어서 요즘에는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스트리밍인데요. 타사들의 경우 아마존 MSK나 확석 등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도 카프카와 같은 스트리밍 데이터를 스파크 스트리밍과 같은 오픈소스를 사용하여 스트리밍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양하고 편리한 모니터링이 제공되어서 원하실 때 언제든지 데이터 및 로그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에 노하우가 녹아있는 보안 및 고가용성을 통해 신뢰 있는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분들께서는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 품질, 분석에만 집중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림과 같이 데이터 저장 및 작업 요청이 가능한데요. HDFS, 즉 하드 분산 파일 시스템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자바스크립트 패키지 매니저인 얀에 작업을 요청하고요. 요청하면 컨테이너를 할당받아 작업을 실행할 수 있는 거죠. 또한 데이터 포레스트 안에는 빅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오픈소스 컴포넌트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장, 전처리, 모델링, 배포에 필요한 모든 컴포넌트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원하시는 컴포넌트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AI 포레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포레스트 안에는 AI 포레스트라는 서비스도 존재하는데요. AI 포레스트는 GPU를 동적으로 할당받아 딥러닝 모델과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CUDA, 파이토치, 텐서플로우, 케라스 등의 기본적인 딥러닝 솔루션은 포함되고요. 리눅스 명령어 방식의 간단한 유틸리티를 이용해서 원하는 작업을 쉽게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실행이 아닌 컨테이너 가상화 기반의 서버 환경을 제공해서 더 복잡한 구성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쉽게 개발을 하고 클러스터 환경과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개발 서버 환경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딥러닝 모델링을 하셨다고 하면 복잡한 구성의 모델들을 AI 포레스트를 활용하여 간단하게 관리 및 실행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데이터 포레스트와 AI 포레스트는 멀티 테넌트 기반 통합 플랫폼인데요. 멀티 테넌트란 단일 소프트웨어 인스턴트로 여러 사용자 그룹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입니다. 한 개의 인스턴스에 여러 명이 붙을 수 있는 거죠.
각각의 유저 혹은 그룹은 동일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데이터 포레스트 안에서도 다른 작업을 수행하면서 각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플로우인데요. 데이터 포레스트와 AI 포레스트 구성을 보면 데이터 포레스트에 데이터가 업로드됩니다.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AI 포레스트에서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데이터 분석 및 모델 개발을 손쉽게 할수 있고요. 아무리 질 좋은 수많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훌륭한 모델을 개발한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데이터가 쌓이고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모델의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 및 모델 개발 이상으로 모델에 대한 유지 보수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러한 이슈는 AI 포레스트를 통해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데이터 포레스트는 저장소만 표현되어 있는데요. 데이터 포레스트 안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들어오면 파일 데이터의 경우에는 데이터의 일괄 처리, 스파크나 프레소를 활용하여 대화형 탐색 및 분석을 수행하고 스트리밍 데이터의 경우에는 실시간 처리 및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 관리 그리고 시각화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텐서플로우 서버와 데이터 포레스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데모를 통해서 조금 더 서비스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는 텐서플로우 서버에서 서버를 설정한 뒤에 주피터 노트북에서 간단한 모델을 만들어 주고요. 이러한 모델을 바탕으로 데이터 포레스트에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VPC를 생성해 줄 텐데요. VPC 이름을 적어주고 IP 주소 범위를 입력해 줍니다. 그 후에는 서브넷을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서브넷 이름을 적어 주시고요. 생성한 VPC를 선택해 주시고 주소 범위를 적어 주신 후에 생성을 눌러 줍니다. 저는 미리 만들어 뒀고요. 서브넷까지 생성이 완료되었으면 서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생성을 클릭해 줍니다. 어플리케이션에 텐서플로우를 선택해 주시고요. 텐서플로우 우분투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VPC와 서브넷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 놓은 것을 선택했고요. 서버 이름을 선택해 주시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인 IP를 할당해 주시고요. 인증키가 있으신 경우에는 보유하고 계신 인증키를 사용하시면 되고, 없으신 경우에는 새로운 인증키를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보유하고 있는 인증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폴트 HG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서버 생성을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은 창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CG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CG 설정을 들어가시면 현재는 모든 포트를 열어 놓았는데요. 주피터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18888 포트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서버를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요. 서버의 관리자 비밀번호를 알기 위해서 관리자 비밀번호 확인을 클릭하시고 다음 받아놓은 인증키를 이용해서 비밀번호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후에 저는 뿌띠로 서버에 접속을 해 보았는데요. 서버에 접속을 하셔서 주피터 노트북에 필요한 비밀번호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원하시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요. 다시 한번 비밀번호를 확인해 줍니다. 비밀번호가 잘 변경됐다는 창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이제 주피터 노트북으로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릭 IP와 주피터 노트북 포트를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바꿔 놓은 패스워드를 입력해 줍니다. 저희는 mnist를 사용할 텐데요. mnist란 데이터 과학의 아주 기본적이고 가장 유명한 예제 중 하나입니다. 숫자를 예측하는 예제인데요. 28 곱하기 28의 픽셀로 되어 있고,
다음 같은 라벨을 보시면 현재 아래 라벨은 7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귀 모델의 경우에는 91% 정도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고 CNN 모델, 딥러닝 모델이죠. CNN 같은 경우에는 96%로 더욱더 높은 정확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드에 대한 설명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 원하시는 모델을 구축하신 후에는 데이터, 포레스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포레스트로 이동하셨으면 계정을 생성해주면 되는데요. 계정 이름을 클릭하시고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시고 중복 확인을 확인해주시고요. 생성을 하면 어카운트가 생성됩니다. 저는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계정 이름을 생성해 두었고요. 그리고 HDFS를 생성해 주기 위해서 Hue를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앱 타입의 Hue를 클릭해 주시고요. 앱 이름을 작성해 주시고 나머지 것들은 다 디폴트로 설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을 클릭하시면 어플리케이션이 생성됩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휴를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를 접속하시면 다음과 같은 창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도큐먼트, 파일, 잡 등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만들어 놓은 휴가 잘 돌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HDFS까지 확인이 되셨으면 이제는 AI Forest Workspace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 설정에 원하시는 워크스페이스 이름을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설명이 필요하시면 설명을 기재해 주시고 리소스 설정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설정에 들어가셔서 인풋 패스를 설정해 주시고요. 출력, 데이터가 나간 아웃풋 패스를 설정해 줍니다.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테스트 예정이기 때문에 유저 테스트라고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확인을 누르시면 데이터 포레스트 워크스페이스가 생성됩니다. 워크스페이스를 생성한 후에 워크스페이스 브라우저로 입력을 들어오셔서요. 업로드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원하시는 모델, 만들어 놓은 모델을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롭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송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업로드 성공이라는 창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잡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를 입력하시고 앱 이름, 만들어 놓은 앱 이름을 입력해 줍니다. 그런 후에 실행을 누르시면 잡 제출이 성공했다라는 문구와 함께 실행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휴를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기존에 없던 잡이 새로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텐서플로우 서버와 데이터 포레스트에 대한 데모였습니다. 지금까지 텐서플로우 서버 및 데이터 포레스트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복잡한 분석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드리는 만큼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솔루션 아키텍트 박문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